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돌연변이 덱인데요. 저는 시즌 6이 나오기 전 PBE 서버부터 돌연변이가 마나 감소가 걸렸을 때는 무조건 덱개로 했기 때문에 마나 감소 돌연변이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덱을 지금도 쓸 때는 모태야 4등, 무조건 순방을 하는 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겹칠 때든 겹칠 때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빌드업인데요. 말자랑 초각서를 빨리 찾으면 되게 좋은 덱이기 때문에 초반에 레벨업을 해도 됩니다. 대신 초반에 레벨업을 했을 때는 연승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자하 아이템, 블루, 모렐로, 총검 이세 개의 아이템이 각이 이쁠 때만 레벨업으로 해주면서 말자하랑 초각서를 빨리 찾아주면서 연승 이어 나가주시는 게 좋고요. 말자 템이 전혀 안 이쁘다면 초반에 요드를 받으면서 연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패를 한다는 건 레벨업을 안 누른다는 소리죠. 초반에 초가스 말자하에 대한 기대치를 내리고 7렙 리롤에서 역전하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말자하 템이 진짜 이쁘다. 그럴 때도 요들로 빌드업 해주면서 이때는 레벨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말자하랑 초가스가 빨리 떠준다면 3 돌연변이부터 빨리 맞춰준 다음에 말자하한테 템을 주고 빌드업 해주시면 그때도 연승이 쉬울 겁니다. 레벨업을 안 누르고 연패 빌드업을 하시든 레벨업을 하면서 연승 빌드업을 하시든 어떻게든 7렙은 가지겠죠? 자, 요렇게 7렙 스쿼드가 될 건데, 7렙 가는 타이밍은 보통 3-5. 3라운드 초반 라운드 지나고 난 직후에 7렙 찍고 바닥 리롤까지 쳐서 초가스 2성, 말자하 2성, 그리고 카직스 한 마리를 찾아주는 편이고요. 3-5 때 돌릴 돈이 너무 없다면 4-1 때 해줍니다. 7렙 구간 때5 돌연변이를 맞춰주시고 한 자리로 백스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말자하 템이 진짜 좋다면, 무조건 풀로 연승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더라도 확실하게 찾아주고 가는 게 좋긴 합니다. 자, 혹시나 초가스 2성이랑 말자하 2성이 붙었는데 카직스가 안 떴을 때는 7렙 리롤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난동꾼 2마리 올려주면서 4 난동꾼을 섞어주셔도 좋아요. 이 덱은 애초에 7렙 리롤보다는 8렙 리롤이 좋은 게 카직스가 추가되면서 석호짜리 딜러가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8렙 리롤 해주면은 카직스 2성작 확률, 초가스 3성 확률, 말자하 3성 확률, 리롤 기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보통은 8렙 리롤에서 덱 마무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7렙 리롤에서 초가스랑 말자하 중 2성작이 하나 안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얘네 둘 중에 한 마리가 잘 떠주는 상태라면 7렙일 때한 마리 3성작을 빠르게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7렙 구간 버틸 정도로 스쿼드를 짜주신 후에 8렙을 가주시면 되는데 8렙을 찍고 5 돌연변이, 2 난동꾼, 2 거신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백스가 내려가고 알리스타가 추가가 됐죠. 알리스타를 상대방 많이 뭉친 곳 앞쪽에 놔주시면서 배치 저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덱의 필수템으로는 보통 말자하 템부터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남는 AD, 물리템으로 카직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진짜 남고 남은 템들 중에 탱템들을 초가스를 주는 편입니다. 초가스 템이 가장 후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렙 리롤에서 카직스 2성까지만 찍어주시고, 카이사가 뜬다면 카사딘이랑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롤 돌려주는 과정에서 초가스나 말자하가 잘 떠주는 게 있다면, 걔네들 3성도 같이 노려주시면서 나머지 2성작들 해주시면 돼요. 혹시 돌연변이의 상징이 있다면, 아리한테 돌연변이 상징을 주시고, 7 돌연변이를 맞춰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9렙을 갔다면 실코를 투입시켜주는데요. 실코는 학자 때문에 넣는 게 아니고 실코의 스킬로 체력을 올려주는 버프 때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마나 감소 돌연변이 덱 특성상 전투는 진짜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실코의 6초가 진짜 짧게 느껴지진 않을 건데 초가스는 거신이라 체력이 높죠? 그래서 실코가 주는 체력 버프 효과가 더더욱 좋아집니다. 만약에 초가스가 3성이고 템이 진짜 좋다면 실코를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초가스 템부터 만든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초가스 템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럴 때는 실코가 진짜 좋으니까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연변이 상징이 없을 때는 5 돌연변이에 2 거신 쓰면서 9렙 때 실코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나 감소 돌연변이 미러전에서는 물론 3성 많이 찍고 5코이성 잘 찍은 상대가 유리한 건 맞겠지만 둘이 동등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카직스를 잘 키워주는 게 미러전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 7렙 레벨업 리롤 타이밍, 8렙 레벨업 리롤 타이밍, 그리고 마나 감소 돌연변이의 꿀팁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다 봐주시면 마나 감소 돌연변이를 진짜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하하하하, 마나 감소네요. 1등이요. 아이고. 자, 바로 초가스 키워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판 1등 거의 확정. 아이고. 아.
이러면 좀 부담스러운데. 아, 근데 뜬게 좀. 이거 도적물이로 갈게요. 이거 초과 스템 그냥 이걸로 주겠습니다. 초과 스템 안 만들어요. 요거 팔고, 요것도 팔아, 그냥. 레벨업하고 초과수 두 마리 올리고 싶은데 돈이 없거든요? 레벨업 하나 누를 거고요. 그래야 다음 라운드 사렙 상점 되면서 3코짜리 확률이 생기죠. 일단 요거라도 올릴게요. 자, 지팡이 좋아요. 내 심장. 자, 요렇게 돌연변이 스타트 해주시면 되고요. 도장 그냥 예주죠. 지금은 말자랑 초가스가 좀 빨리 떴죠? 템도 좋고, 그래가지고 레벨업 템프 업해서 피 관리 해주면서 가면 1등이 진짜 쉬워집니다. 아, 뭐뜬건 없고요. 저 말했죠? 피 관리 하면서 간다고. 어차피 레벨업을 빨리 해도 얘네들이 더잘 떠줄 확률이 높은 거니까 빨리 해도 되는 거예요. 템이 좋으니까. 그리고 초가스 이상이 더 빨리 된다면 더잘 이겨줄 거고요. 혹시나 말자 페어 뜨면 리롤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만 먹어줘. 먹어, 그렇지.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초가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빨리 하면 뭐 3코짜리가 잘 뜨죠. 페어니까 요거는 진짜 6렘 리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6렘 리롤은 일단 조금 더 보고 자연빵으로 더 떠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죠. 보자기 장갑은 완제템 두개 나올 수도 있는데, 보시면 플레이어의 레벨에 따라 아이템 성능 강화, 레벨업을 많이 할수록 두개줄 확률이 높다는 소리죠. 자, 이번 상대도 돌연변이 하실 것 같거든요. 템 봤을 때 이분도 돌연변인데 제가 진짜죠. 원래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 준다? 진짜 못 막아요. 이판 1등 못하면 저 그냥 바로 방... 아, 사기꾼. 아, 게이드. 아, 근데 변수인데요? 하나도 못 먹었는데? 이러면 곡궁. 또못 먹었는데? 이러면은 그냥 음전자 먹고 돌연변이를 하나 노려주는 것도 좋죠. 일단 템 원하는 거 3개를 다못 먹었습니다. 자, 괜찮아요. 이래도 좋습니다. 여기서 뜰 거예요. 지금 템을 3개 원하거든요. 총검, 모렐로, 연운. 근데 여기서 그 하나가 안 떠줄까요? 하나 정도는 뜨겠죠? 그리고 브랜드로 갑시다. 전 직스 못 믿어요. 초반에 3 돌연변이만 들어가도 꽤 강력하죠. 먹어, 주고. 그렇지, 무럭무럭 커라. 자, 요거까지 잡아주면 끝. 자, 카사딘까지. 솔라리 잘 가져왔다. 자, 2라운드 마지막 상대 이겨준 거 같죠? 5연승 깔끔하게 해주면서 마무리. 초가서도 잘 크고 있고요. 자, 백수로 써주는 게 앞라인 도와주면서 더 좋겠죠? 아이템 하나 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봐봐요. 하나는 뜬다니깐요. 그럼 지팡이까지 넣어놓으면 되죠? 자, 진짜 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리롤 싹다 돌리면 돼요. 페어죠. 리롤 기대치 진짜 높은 겁니다. 자, 한 마리만 떠줘. 9번만 더. 하나, 둘. 진짜 마지막. 아, 떴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죠. 말자 두 마리 올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부터 돈잘 모아야 돼요. 돈 많이 썼으니까. 자, 이러면 또 초가스 2성이니까 연승을 더잘 달려주겠죠? 이러면 또 7렙 빨리 찍고 말자 2성까지 또 빠르게 찾은 다음에 또돈 모아서 8렙 가기.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말자 핫가비. 요거 위치만 살짝 볼까요? 예, 여기까지. 돌연변이 겹칠만한 곳 살짝 볼게요. 여기 절대 아니고 여기는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템이 좋거든요? 말자 하다. 자, 여기는 아직 모르겠어요. 말자 두 마리인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도 할 수도 있고 할것 같긴 해요, 느낌상. 자, 이러면 겹치는 사람 거의 한 3, 4명? 여기도 하는 것 같죠? 4명? 5명? 사격대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얘를 키울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죠? 백사이 키워봤자예요. 그냥 얘두 마리 써서 딜 올려주는 게 좋아. 오케이, 일단 이겨주고요. 후방 지원, 꼬마 거인, 사이버네틱 외피. 이거 도장 두 개에 템 있으니까 요거를 해도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아이템 주는 증강체 먹었을 때 아이템이 많잖아요? 그러면 요런 거, 사이버네틱 골랐을 때 효율이 좀 좋겠죠? 요걸로 갈게요. 와, 요거죠, 요거죠.
자, 그럼 여기서 넣었을 때 도움 될 만한 거 딱히 없죠. 그러면 그냥 한 마리 끌고 오는 변수를 만들어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철을 아까 사놨던 거고요. 어차피 이길 거 확실하니까 한 마리 끌어오죠. 자, 그리고 지금 말자하 2성이랑 초가스 2성이 빨리 됐기 때문에 이 판은 그냥 무조건 팔렙 다이렉트. 오케이? 아, 근데 여기 좀잘 떴는데? 이런 걸 좋아하지, 나도. 근데 좀 아쉬운 게이 판에 마나 감소라서 말자하 덱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방어력 올려주는 건 진짜 큰 힘이까진 없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오도른변인 못 이기는데? 오도른변인 진짜 다르거든요? 이겨줘, 제발. 나이스. 와, 다행이다. 오도른변이가 진짜 셉니다. 여기서는 총검이나 아니면 모렐로 둘 중에 하나 먹겠죠? 제발 벨트 남아주세요. 안 남기만 해봐. 제발 벨트. 이러면 운전자. 자, 살만한 거 없고요. 레오나 팔고. 얘들아, 버텨줘. 이거 졌다. 이번 상대가 이성작을 좀 잘했거든요? 3코 이성도 좀 많고, 이성작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엔 졌네요. 좀 아쉽다. 보여줘, 렉사이. 물어뜯어. 물어뜯어, 그렇지. 어? 회피? 회피, 물어뜯어. 아. 자, 살만한 거? 없죠. 자, 다시 돌연변이 봅시다. 이번에 좀 나오거든요? 자, 무조건 100% 한 명, 100% 두 명, 100% 세 명, 100% 네 명, 그리고 저 다섯 명. 일단, 마나 감소 다섯 명 겹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말자하에 템 주는 걸 익숙해 하잖아요. 저도 말자한테 줄 건데, 이건 용발 카직스를 줘도 되게 좋아요. 용발 카직스. 카직스가 진짜 마나 감소 미러전에서 좋거든요? 그래서 용발 카직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레벨 업. 자, 음전자가 또 나와. 이러면 용발 확정이고. 음전자가 또 나와? 자, 이러면 사비전 일단 섞는 걸로 하고요. 용발 진짜 하나 주죠. 일단 하나 주고 생각하자. 제가 지금 말자템이 되게 안 나온 거라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요거 안 쓰고. 일단 여기까지. 팔레 빨리 가서, 한 여기? 여기에서 카직스 2성을 먼저 선점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판은. 카직스 뽑은 사람이 많은데? 플랩 바닥친 사람 되게 많다. 일단 졌죠? 지금 피 관리 잘된 상태라서 이렇게 지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돈 모으고 있어서 약한 건 사실이에요. 자, 카직스 좋습니다. 이러면은 오도련변이로 바로 바꿔주세요. 자, 오도련변이 맞추니까 바로 이겨버렸죠. 이거는 정손 그래도 하나 줄게요. 정손 카직스. 자, 저는 카직스를 키우겠습니다. 카직스 2성까지만 찾고 기다리면 돼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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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직스. 선점해야 돼. 카직스. 카. 일단 여기까지. 자, 제 카직스가 상대의 말자 먼저 잘랐죠? 이래서 카직스가 좀 중요한 거예요. 자, 난동꾼 학자. 와, 진짜 증강체는 싹다 별로예요. 진짜 싹다 별로입니다. 싹 다. 타격대로 갈게요. 카직스, 카직스. 자, 이러면 이제 그냥 바로 구랩 모으시면 됩니다. 이거 팔고, 갈리오를 그래도 쓰는 게 낫겠죠. 카직스 키울 거니까.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구렛 가서 갈리오 2성, 플러스, 이제 뭐, 실코 같은 거 하나 추가시켜 줄것 같습니다. 그러면 1등 확정. 이겼다. 나이스. 자, 카사진 2성 붙여주시고요. 장갑. 아, 근데 말자 템이 진짜 하나도, 안 나온 편이긴 하네. 마나 감소일 때 침장 이미 없거든요? 그래도 요거 빼려면 복원이 맞는 것 같고, 그냥 갈리오템을 요렇게 갈게요. 아, 탈론. 만날까봐 얘 내리긴 했는데. 탈론아, 얘 때려줘. 아, 까비에. 탈론아, 살려줘. 살려줘. 그래도 궁한세번 정도 돌리고 갔죠? 자, 얘만 녹여주면 돼요. 녹았고. 말자는 죽어도 그궁 남아있는 게 계속 지속딜을 주기 때문에, 죽어도 됩니다. 궁만 많이 돌리고 죽으면 돼요.
자, 중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만화 감소가 얼마나 많이 살아남았을지. 자, 여기 만화 감소 도련변이 한 명. 자, 한 명, 두 명. 자, 두 명, 세 명. 네 명. 다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자, 이번 상대 또 도련변이. 이번엔 아리 도련변이를 쓰고 계신 분이죠. 자, 상대 싣고 있고. 근데 상대 싣고 있는 게좀 그러네. 이겼다, 그래도. 자, 살만한 거 없습니다. 자, 이번 상대 또련변이. 봐봐요. 파릭스 있으니까 바로 자르죠. 말자 2성인데. 그리고 말자 3성 찍히면 그냥 집행자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 바이랑 세주아니 같은 건 없고. 아, 내 인피. 그냥 구원 먹고, 어차피 말자 구인수 필요 없거든요? 얘 줍시다. 레벨업. 아직 안 해요. 저 실코 2성이랑 갈리오 2성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요. 한 6-1대 하면 적절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 상대 또련변이. 이분은 파란색 배터리 있어서 블루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자, 카직스 날라가서 얘 죽여줘야죠. 아, 그냥 이기네. 자, 레벨업. 오케이, 돈 많죠? 집행자 이미 없거든요. 집행자는 렉사이가 걸립니다. 렉사이 1850, 1500, 1815 렉사이가 걸려요. 이것도 정확히 알고 있죠? 렉사이가 걸립니다. 자, 이번 상대 또련변이. 또련변이만 한 연속 4번 정도 만나는 중. 근데 얘가 좀 빨리 녹는다? 일단 이기긴 한것 같은데. 아, 졌다. 제발 죽어. 아, 까비. 실코 차이. 심장 진짜 의미 없는 템이에요. 그래도 이 친구한테 사이버네틱 이걸 줄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주죠. 자, 돈 좋아요. 자, 싹다 견제. 실코가 왜안 나오죠? 나왔다. 실코 버프는 솔직히 누가 봤든 상관없는데 그냥 갈리오랑 얘 정도? 받게 해주면 되는데 뒤에 놓기 앞에 놓긴 싫은데 일단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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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위까지 이거 실코 주죠 그냥? 실코가 더 단단해지는 게전 좋아서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이분 빼고 다 돌연변입니다. 한 분은 죽으셨어요. 자, 실코 있고 없고 차이도 좀 큰데 실코 있으면은 더잘 이겨줘요. 더잘 버티기 때문에. 자, 녹여주면 끝. 포가스 할게요. 지금 삼성작 뭐 보려는지만 좀 보죠. 말자하 삼성작만 견제하면 되거든요. 말자하 빼고 없죠. 돌려 돌려 실코 견제. 저는 왜 카이사가 안 뜰까요? 자, 이번 상대의 또련변이 너무 약한데요? 진짜 너무 약해. 변신했고요. 잘라주고 카직스의 존재가 진짜 빛을 발하죠. 또련변이 상대로는 카직스가 좋다. 바로 견제. 이래서 제가 팔레 바로 올인해서 카직스 2성을 먼저 선점해준 거예요. 많이 겹칠 거 아니까. 리롤 견제. 근데 찾으셨네요. 이분 말고 도련변이 없으니까 바로 팔고 제거 원하는 거 찾으세요. 이분 말자 삼성 안 보죠? 살 필요 없고. 갈리오 카이사 안 쓸게요. 카이사 안 쓰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이성 되면 넣을게요. 이성 되면. 자, 이번 상대 또련변이. 자, 말자 잘랐죠 카직스가. 저는 실코가 한번 버티게 해줬고요. 이러면 승리. 아시겠죠? 만화 감소 돌연변이 4명 상대하는 법. 이게 바로 4명 상대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1등까지 쉽게 완료. 이겼죠? 이것도 요거예요. 제가 왜 만화 감소 전문가라고 하는지 알겠죠? 요겁니다. 5명 겹쳐도 1등.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